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첫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1월 3일 국군기무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국방장관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유고 등 국면별 대비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10월 29일 날 시행된 지 한 5일 정도 경과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무사에서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너서클에서는 최순실 그 사건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하지 않은 이상 계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3일이라는 시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 국방부에서는 위수령에 의해 군을 출동시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군을 치안에 동원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군이 인신 구속까지 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3월 초 기무사는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란 문건을 작성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시민들이 혁명을 주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비한 비상조치로 위수령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육군참모총장은 병력을 출동시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육참총장이 병력 출동을 승인한 후 합참의장과 장관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병력 출동 시 육군 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 국방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 소지를 해소한다.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군령권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총장이 병력을 출동시킨 다음에 나중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별도 승인을 얻겠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고 육군 총장이 위수령을 발령을 하면 되는데 위수령을 먼저 육군총장이 발령해서 병력을 출동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겠다. 이거는 지휘권 침해예요. 이것을 군형법상 반란죄라고 합니다. 위수령 발령을 계획하며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렸던 위수령 담화문까지 검토했습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엄 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현행 계엄 실무 편람에는 합참 의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상관인 합참 의장을 제쳐두고 그 아래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에 앉는다. 갑자기 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경스러운 거예요. 삼성 장군 주제에. 그렇잖아요. 삼성 장군 주제에 갑자기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 앉히겠다고 이미 다 계획을 다 그렇게 짰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검토 수준이 아니라 이미 다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심지어 포고문이나 이런 것도 예?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대장 아무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걸 과연 기무사령부가 아무리 그 군내 최고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했지 않냐는 거죠.